제가 생기라는 말을 했고, 또 자연치유력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연치유력이나 생기는 다 같은 뭐다? 같은 힘, 같은 에너지입니다. 동양의학, 저 한의학에서 보면, 그 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 한의학의 그 중심 사상은 기 사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은 뭐 때문에 생긴다? 기의 소통이 막혔을 때 생긴다. 저는 그 의과대학 다닐 때 그 얘기를 듣고 현대의학에서는 기에 대한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일체 없습니다. 아시겠죠? 현대의학을 하는 교수님들 중에서도 가끔 우리 몸 안에는 자연치유력이 있다, 이런 말을 하신 분이 있어요. 자연치유력이라는 힘은, 그 에너지는 어떤 힘일까? 여러분, 이제 뉴 스타트를 잘 하시려면, 이 생기, 자연치유력, 이런 그 힘에 대한, 그러니까 한의학은 보니까 뭐 중심의 의학이에요? 기 중심의 의학이에요. 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이 한의학은 굉장히 앞장서 가는 겁니다. 현대의학이 앞으로 이 기, 에너지, 그 자연치유력의 존재를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는데, 불행히도 우리 현대의학에서 가끔씩 누군가가 얘기하는 자연치유력은 그 치유력이 어디 있다? 우리 사람 몸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좀 모순이에요. 모든 힘은 어디서 와야 돼? 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 와야 돼? 네, 외부에서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 물리학적으로도 모든 어떤 물체가 움직이려면 어디로부터?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야 이게 움직이든지 변하든지 그래요. 그거는 뭐 기본적 뉴턴의 뭐 그 물리학의 가장 기초적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치유력이 내 안에 그냥 있다라는 얘기는 물리학적으로 이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자, 문검순 씨께서 오늘 아침에도 이 힘, 생기, 그 힘이 생기가 들어오면 뭐가 바뀌어요? 예, 네, 뇌파가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기라고 할 때 그 생기가 들어오면 뇌파가 바뀌고 뇌파가 변화되면서 또 뭐가 따라서 바뀌어요? 생체 전자파가 바뀌어. 그 생체 전자파가 궁극적으로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유전자에. 그래서 모든 유전자는 물체입니다. 물질이에요. 무엇이라는 물질이에요? DNA, 핵산이라는 물질이고, 이 핵산이라는 물질은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에너지에 따라서 반응하게 돼 있어요. 계란도 익히 열을 가하면 어떻게 돼요? 익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변해요. 그래서 모든 물체의 상태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에너지에 의하여 그 상태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사진을 여러분
이미 보셨는데 암세포가 생겼다. 그러면 뭐가 와요? 네, T세포들이 몰려옵니다. 나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가 나의 T세포를 암세포로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몰라요. 나 어떻게 하는지 몰라. 나는 그런 힘이 없어. 그런데 몸 각 곳에 퍼져 있던, 다 흩어져 있던 이 T세포들이 한 곳으로, 암세포 있는 쪽으로 어떻게 이동을 해와. 자, 이 물체가 여기 있다가 여기로 이동이 돼 있다. 그럼 뭐가 작용한 거예요? 힘이 작용한 거예요. 그렇죠? 얘가 지절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 그러면 이 T세포가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이동할 때 뭐가 있어요?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 T세포는 목적지를 알고 올까 모르고 올까? T세포는 아무것도 모르죠. 응. 아시겠죠? 우리 의사도, 이상구가 의사라도 내 몸에 오늘도 암세포가 생겼을 텐데 어디 생겼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의사라도 몰라요. 내가 인간인데도 모르는데 내 몸을 구성하는 세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세포는, 이 T세포라는 세포는 어떤 목적지를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가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받는 그 생기의 출처는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진, 네, 선, 미. 그 생기의 출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알면, 아는 것이 무엇이다? 힘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알면, 아, 그렇구나. 알았어. 됐어. 이야, 힘나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실을 알면 힘이 납니다. 여러분이 이 삶의 진실을 알면 힘은 굉장히 많이 나요. 인간들이 왜 살까? 힘 나요? 힘 빠져요? 그래서 왜 살까? 왜 태어났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마음속으로 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답이 안 나오니까 뭐예요? 다시는 그 질문을 안 하고 살 거야. 이러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드디어 인간이 왜 태어나서, 왜 살면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병도 걸리고, 왜 이래서 죽고, 이게 뭘까, 이게? 네. 그렇죠. 그냥 그런 거야. 그래버리면, 여러분, 너무너무나 간단해버려요. 간단해져요. 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이란 게 있고 진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사실과 진실. 근데 보통 우리들은,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진실은 사실이 있다. 진실이나 사실은 그 뭐, 부르는 말만, 단어만 달랐지, 그 내용은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힘을 못 받습니다. 사실로부터는 별로 힘이 없어요. 진실일 때, 그 진실을 알면, 이야,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요세미테 폭포예요.
아주 아름답죠. 근데 이 폭포의 높이가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바닥에서부터 여러분 여기 관광 버스들이 와 있죠, 그렇죠? 와 있는데 얼마나 높아요? 이 높이가 그의 1km입니다. 1km. 정확하게 하면 975m예요. 1km보다 25m. 자,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놀러 온 우리 친구를 데리고 이걸 구경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친구 아주 일생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리 데리고 왔어요. 데려왔더니 이 친구는 담배만 피우고 안 보아요. 안 좋나? 안 좋아, 이거? 그랬더니, 야, 빨리 가자. 어디로 가자고? 가자요. 안 좋아?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야, 인마.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건데 뭘 그렇게 너는 좋다고 그러고 있니? 자. 이 아름다운 폭포를 보고도 뭐라 그래요?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것.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데 그냥 바위에서 뭐요? 물 떨어지는 것. 그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뭐 먹고 자고 싸고 하다가 늙으면 병들어 죽는 것이 인생이지.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인생에 대한 무엇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상 그래. 다 그렇잖아요. 먹고 자고 싸고 하다가 늙어서 병들어 죽으면 땅속에 묻히면 흙대 뿌리는 거. 누가 그거를 부인하겠습니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해서 절대로 뭐는 아니다? 진실은 아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뉴스타트 하는 사람은 이거를 배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인생이란 것은 어떤 게 있을까? 자, 이 요세미테 폭포가 그런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사실로서 치부될 뿐이면 인생은 어떻게 되는 인생이에요? 먹고 자고 싸고 하다가 그러면 죽는 인생이에요. 모든 것을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여러분 뉴스타트 강의를 들으면서 꼭 같은 사건이 일어나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된다?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꼭 같은 이 폭포라도 긍정적으로 볼 때, 긍정적으로 볼 때, 네. 우리 마누라의 잔소리를 어떻게 볼 때? 사랑하는 돌보심으로 볼 때. 네. 그것이 내가 남편으로서 잔소리를 보는 관점인데 그렇게 보는 것이 진실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볼 때, 내가 그렇게 느낄 때 내 뇌파는 무슨 파가 돼? 알파파가 되니까. 그래서 어떤 관점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내 삶을
삶의 그 방향과 내가 얼마나 건강할 것이냐, 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 것이냐, 정말 삶답게 살 것인가. 안 그러면 그냥 뭐, 야, 사람 뭐 사람이란 게 뭐 별거 있냐? 뭐 먹고 자고 싸고 하다가 뭐 죽음 헛되 버리는 거지 뭐. 그렇게 되면 뭐예요? 허무, 공허입니다. 공허하면 힘 나요, 안 나요? 힘 안 나요. 이게 힘이 문제예요. 네, 힘. 이 생기, 힘. 그래서 우리는 그, 우리가 진선미로부터 힘을 받는다. 근데 진선미는 우리 바깥에 있어요. 자연에도 있고, 참. 근데 이 자연이라는 것이 참 놀라운 거예요. 사람들이 이 자연의 그 아름다움, 자연의 그 놀라운 의미, 자,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의미에 반응한다. 예. 자, 이, 그래서, 이 어떤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그, 이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이 폭포로부터 그 의미를 발견하고, 거기 그 의미에 대한 감동, 을 할 때, 예, 강력한 그 힘이 들어와서, 내 팔을 알파파로 바꿔버린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름다움으로부터 힘을 받는다. 그러면 아름다움 속에 실제로 에너지, 힘이 있어야 뭐가 바뀌어요? 뇌파가 바뀝니다. 왜? 뇌파도 전기 에너지예요. 이 전기 에너지를 바꾸려면 전기 에너지보다 더 강력한 전기 에너지를 지배할 수 있는 뭐예요? 어떤 그 더 강력한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힘이 아름다움 속에 있고 진리 속에 있고. 그래서 자, 우리가 아, 인마, 그 뭐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가지고 뭘 그래? 그러면 내 바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어요? 힘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힘의 존재, 아, 그런 놀라운 힘이 있구나. 내 몸을 지배하는 그 생체 전자파의 전기 에너지를 지배할 수 있는 그것을 베타파가 흘러도 알파파로 바꿀 수 있는. 그래서 내 유전자, 꺼진 유전자를 켜지고, 그 다음에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에너지죠. 자, 그러면 유전자가 꺼지고 유전자가 변질돼서 병이 생기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에너지는 우리가 무슨 에너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사망 에너지. 우리는 사망 에너지 쪽으로 항상 생각해. 그런 거야, 다 나이가 들면. 그래서 이 우리 생각 자체가 얼마나 우리의 건강 상태나 정신 상태, 그 마음 상태를 얼마나 놀랍게 바꾸느냐. 이 요세미테 폭포의 진실은 뭐예요? 여러분, 아름답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눈에는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예요. 인간을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인간이 사는 인생을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 아이고, 내 팔자야. 팔자도 더럽게 태어나가지고, 맨날 죽을 고생만 하고, 내가 뭐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렇게 살 바에는 뭐예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나는 자꾸, 그런 사람은 자꾸 무슨 말을 해요? 뭐, 죽어버리지, 뭐.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미가 없으면, 근데 의미가 있어. 우리가, 이야, 아름다운 곳에 가면, 이야, 여기 정말 잘 왔네. 그렇죠? 정말 올만한 가치가 있네. 그러면서 거기서 그 아름다움으로부터 이 에너지를 힘을 확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기 에너지 또는 원자력 에너지 또는 중력, 이런 에너지들이 사실은 우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힘이 없으면 원자력, 중력, 그다음에 전기력이 없으면 이 우주는 어떻게 이렇게 규칙적으로 다 계획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물리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아름다움 속에 있는 내가 아름답다는 것을 느꼈을 때, 이야, 정말 아름답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그 아름다움으로부터 힘을 받아. 아시겠죠? 힘을 받으면 뭐가 변한다? 뇌파가 변해. 그러면 아름다움 속에 있는 힘은 전기 에너지보다 어떻게 더 강한 에너지요, 약한 에너지요? 강한 에너지니까 전기 에너지를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베타파가 흐르고 있으면 알파파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름다움 속에 있는 힘. 그 친구가 이 요세미테 폭포를 보고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아마 보세요. 맞지 않냐?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라고 하면 그 귀한 힘, 유전자를 켜주는 힘, 네,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힘, 그런 힘을 무슨 힘? 생명력, 생기를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잔소리는 그 아내들이 잔소리를 할 때 그 아내를 여성이라 그럽시다. 그 여성이 잔소리를 하는 게 관심 있는 사람한테 합디까? 관심 없는 사람한테 합디까? 예, 네, 관심이 있을수록 잔소리가 많아요. 그러니 그 잔소리가 사랑이지 뭡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잔소리의 사실, 잔소리를 사실로만 보지 말고, 잔소리의 진실을 깨닫자,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응. 그게 사실과 진실의 다른 점이에요. 네. 왜 부정적으로 봐야 돼? 이런, 이것이 진실이다, 이 말이에요, 진실. 아이, 잔소리, 지긋지긋해. 유전자 다 꺼져. 그리고 베타파로 확 바뀌어. 응. 그렇게 되면, 여러분, 상대방은 사랑이라고 줬는데, 좀 더 건강하라고 말했는데, 내 쪽에서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받아들여버렸어요? 예? 네, 그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여버렸대.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 진실, 또는 선, 미, 아름다움 속에 있는 에너지가 들어오면, 내 몸을 흐르는 물리적 에너지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결국은, 생체 전자파를 변화시켜가지고, 내 유전자를 변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예, 네. 예. 네. 자,
보세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그 에너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할 수 있는 그 에너지 같지도 않는 에너지. 있는지 없는지도 뭐예요? 모르겠는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라고 부르게? 그거를 영적 혹은 정신적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네, 영적 에너지. 그래서 여러분, 이 중요한 진실을 여러분이 하나 꼭 마음속에 탁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뉴 스타트를 잘 하시기 위하여, 성공적으로 하시기 위하여, 이 진리를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뭐냐?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와.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 그래서 우리는 영적 에너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이 있고, 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영적 에너지 같은 것의 존재는 어떻게 무시해버려. 그리고 뭐, 그래서 그 친구는 뭐, 뭐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감동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음악이라 그러면 뭐요, 딴따따따 뭐 이러고 치우고, 아, 감동이 된다. 정말 아름답다. 이런 것은 모르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담배를 자꾸 피우길래, 제가 친구로서, 고등학교 때 참 친했는데, 친구로서, 야, 담배 좀 끊으라는 그런 잔소리를 했어요. 내가 관심이 없으면 잔소리 해야 안 해요? 안 해. 그 친구가 듣고 있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듣고 있더니, 아, 그만해. 그러면서 담배를 다 하나 꺼내더니 붙여서 피우더니 쑥 들이쉬더니 제 얼굴에다 대고 어떡해요? 하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담배가 아무리 나빠도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살아. 와, 이 심각한 얘기. 담배 없으면 낙이 없어. 아, 낙이란 것이 담배밖에 없는 사람. 이 참 심각한 문제. 아시겠죠? 다시 정말 심각하게 한번, 네, 사람이 산다는 것이 뭔가, 를 생각해봐요. 그러더니 앞으로 담배 끊으라는 얘기를 들으면 내가 고통스럽기만 하니까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래. 그러면서 담배를 쭉 다 피우더니, 여러분, 피우고 이제 꽁초가 남았잖아요. 이거를 재틀에다가 쫙 뭉개더니 뭐라 그러게? 뭉개면서 끊기는 꺼내야 되는데. 어느 게 진심이에요? 담배 없으면 못 산다가 진심이에요. 끊기는 꺼내야 된다는 게 진심이에요. 둘 다 진심이죠? 어떻게 둘 다 진심이 그렇게 상반될 수 있을까? 그건 아닌 거예요. 어느 한쪽만 진심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자, 그러면 어느 쪽이 진짜로 진심일까? 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습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내 생명을 죽이는 행위가 아무리 진심이라도 그거는 거짓말이야.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자기 자신도 진실이라고 믿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끝에 가서 끊기는 끊어야지.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인간 속에는 그러한 두 다른 진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끊기는 끊어야지 하는 진심이 그게 진짜 진심인데 내가 그거를 끊을 수 없고 그 담배 피우는 것이 너무 나는 좋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담배가 내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거기에는 모순이 있잖아. 모순이 있는 진실은 사실은 진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친구가 끊기는 끊어야 된다. 그 말은 이 친구도 마음 속에서는 끊었으면 뭐예요? 좋겠다. 그런데 끊을 수 있는 뭐가 없다? 영적인 힘이 없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필요한 건 뭘까요? 그런 영적 에너지예요. 자, 여러분. 영적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를 지배한다?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는 현상. 물리적 에너지치고 여러분 사실 전기 에너지 전자파가 여기 많이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전자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매 순간마다 영향을 받고 있는 물리적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예요? 중력, 중력, 그렇죠? 중력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걸어다닐 수도 없어요. 왜? 한 발짝 뛰었다 하면 어떻게 돼? 중력 없으면 날아가요. 그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감을 가지고 집이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중력이 있기 때문에 서. 자, 여러분 영적 에너지가 중력을 지배할 수 있을까요? 중력. 그건 성경 보면 나옵니다. 무슨 얘기를 보면 영적 에너지가 중력을 지배해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간다. 사실 여러분,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간다는 것은 이건 사실은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지금 마술사들도 물 위로 걸어 안 걸어? 걷고, 또 누구도 걸어. 누가 작두도 타요. 무당이 작두. 이게 전부 그 무당의 몸을 체중을 지배하는 중력이 없어지니까 작두 위에서 어떻게, 이렇게 발을 베지 않고, 그 작두 시퍼렇게 갈아가지고, 이런 종이를 갖다 대면 어떻게, 샥 잘려나와요. 그런데 발이 멀쩡해요. 그래서 그러면 무당들은 이 무속인들은 무슨 에너지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를 쉽게 아주 쉬운 말로 하면 귀신의 존재, 귀신적 힘, 귀신의 힘. 그럼 귀신하고 맨날 소통하자, 그렇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런던 में एक शख्स ने वो कर दिखाया जो पहली नजर में नामुमकिन दिखता है लेकिन उसके कारनामे पर हजारों लोगों ने न सिर्फ यकीन किया लंदन में थेम्स गांग इच्छा सुनिका थेम्स नदी पर चलकर थेम्स गांग से मुड़ीरो खन्नन सारामी नदी लंदन की थेम्स नदी पर अजूबा हमें खुद है जिसे हजारों लोग इस अजूबे से चौंक गए 한국 관광객
जादूगर डायनेमो का अनोखा करतब। पानी पर कैसे चलने लगा जादूगर। There are other paranormal phenomena which are even documented in the Bible, which defy the forces of gravity. This man, whose name is Ovaku, is an African shaman, and here we can see him preparing himself for a levitation. This will take place as soon as darkness begins to fall. The images which this film has recorded are scarcely to be credited. There are no hidden supports or pulleys to be seen. In spite of this, Ovaku actually rises off the ground and it seems as though he is floating on a cushion of air. The German commentator cannot believe his eyes. There is no question that this is a trick or an illusion. And he's absolutely convinced that he's witnessing a miraculous event and that the film is incontrovertible proof that levitation is indeed possible. A second cameraman can now be seen hurrying to the side so that he can get closer pictures of the fascinating event. Could it be that there are in fact invisible fields of force which this shaman is able to take advantage of? The shaman's breathing has become unusually fast, and his face is contorted with the effort of the undertaking. Could the technique which we are witnessing here be the very same technique which is said to be practiced in India and in Tibet? Ovaku then suddenly drops back down to the ground like a stone. It seems as though the very same field of force which appeared to hold him up in the air has now been totally used up. The shaman is completely exhausted. 이렇게 중력도 어떻게 지배될 수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런 신비로운 에너지, 영적 에너지란 것이 존재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유전자 연구를 하다가, 정말 그 놀라운, 그 사실을 발견한 것이 뭐냐면,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저 T세포들이, 나도 어디에 생겼는지도 모르는 T세포들이, 어떻게 그 목적지를 가지고 그 각 여러 곳에 있던 T세포들이 어떻게 한 곳으로 집중해서 모여든다 이 말이에요. 목적지를 가지고. 그 T세포들이 암세포에 대해서 배웠을까? 알 리가 없죠. 근데 그 T세포들 속에는 무슨 프로그램이 입력이 돼 있어? 암세포 죽이는 자연 항암물질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자, 그것은 유전자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벌써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유전자는 무엇이다? 글자이며 글자로 기록된 무엇이다? 계획이다.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그것은 누군가가 반드시 어떻게 그 계획을 세운 어떤 의지를 가진 존재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인간이란 것은 그런 존재에 의하여 그런 뜻을 가진 존재에 의하여 만들어졌고 그래서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 하나하나 안에 그 유전자 그 계획 프로그램, 항암 프로그램,
자연 치유 프로그램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유전자가 망가져도 어떻게? 변질이 돼도 유전자를 회복시키면 그게 자연 치유 아니에요. 그런 계획, 프로그램이 미리부터, 어떻게, 태어나기 전부터 내 몸속에 그 프로그램이 짜져 있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목적을 이루려면 뭐가 필요해? 그 유전자를 다시 켜서, 우리가, 우리 컴퓨터에 깔아놓은,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글을 하나 써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컴퓨터를 켜고 뭐 한글 프로그램을 어떻게 클릭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이제 탁 켜지면 자, 이제 글 쓸 준비가 딱 돼 있는 것처럼 우리의 세포들도 꼭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컴퓨터는 사람이 만들었고 사람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깔아 놓고 또 누가 그 프로그램을 사용해? 그 사람이 그 프로그램을 또 사용하고 우리 세포도 그런 프로그램이 깔린 사람이 어떤 존재가 만들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가 만들었고 그 프로그램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런데 그 프로그램 우리가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이렇게 암세포를 죽이는 그 프로그램은 지금도 우리 인간이 만들라고 해봐야 만들 수 있어 없어? 못 만들어. 못 만들어. 이렇게 T세포가 만들어내는 그 항암제, 자연 항암 물질은 아무런 부작용도 없어. 그리고 우리 인간이 만드는 항암 물질은 이런 부작용, 저런 부작용, 뭐 또 이런 암에는 잘 듣는데 저런 암에는 잘 안 듣는다. 뭐 온갖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아직도 암 문제를 해결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T세포 안에 있는 항암 프로그램은 모든 사람이 매일매일 암에 걸리는데 그걸 매일매일 어떻게 자연 치유시키고 있어. 그런데 부작용 있어 없어? 없어요. 신비롭잖아요. 지금 제약업계에서 과학자들이 T세포가 만들어내는 그런 신비로운 항암제를 만들려고 그래도 못 만드는 거야. 아, 그러니까 요즘 이런 말 하잖아요. 인간보다 한수 위다. 그러니까 그거를 무선적이라 그래요? 초인간적. 어떤 초인간적인 존재가 우리 인간보다 한수 위로 다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게 유전자인데 그 유전자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야. 이제 뉴스타트에서 알고 보니까 그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영적 에너지로 운영이 되고 있어.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에어컨도 리모컨만 있으면 켜져요, 안 켜져요? 켜지고 요즘 TV도 뭐예요? 리모컨만 있으면 되고 리모컨 없어도 돼. 지니야? 그러면 돼. 유튜브, 그러면 유튜브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 컴퓨터를, 그죠? TV를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말로. 말이란 건 뭐예요? 나의 뜻이죠. 나 유튜브 보고 싶어. 라는 뜻을 전달하면 그 말을 탁 받아들여서 반응합니다. 우리 인간의 유전자는 누구의 말을 들을까? 자, 봅시다.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해요. 자,
여러분, 저는 외할머니하고 여름 방학 때 외갓집에서 외할머니와 같이 있으면 제가 건강해졌어. 그래서 뭐 배탈이 나도 외할머니가 만져주시면 금방 나버려. 왜? 뭐를 느끼니까? 에, 그 사랑을 느끼니까. 그래서 외할머니가 이제 상구가, 우리 상구가 배가 아프구나 그러는 할머니 손은 약손 그러면서 다 만져주시면 제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할머니 눈을 봄. 그 눈을 보면 할머니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느끼면, 그 사랑을 느끼면 어떻게? 왜 배가 안 아파져요? 엔도르핀이 생산이 된다니까. 왜? 그 사랑 속에 있는 사랑이라는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내 뇌파를 변화시, 알파파를 변화시키면 꺼져 있던 엔도르핀 유전자가 어떻게 켜져? 그러면 엔도르핀이 생산되면 통증이 없어져요. 그리고 내가 긴장하고 그래서 이 장이 이렇게 꼬여 있고 그래서 배가 아픈 것도 사랑이 들어오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그 외할머니의 사랑의 힘, 영적 에너지를 받고 그래가지고 세로토닌이 생산되면 이 장이 어떻게 마음도 차분해지고 불안감이 없어지고 긴장감이 없어지고 이렇게 평화로워져. 그러면 꼬였던 것도 어떻게 샤 풀려요. 네. 여러분,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물리적 에너지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핸드폰에서 나오는 나쁜 전자파 에너지도, 어떻게, 거리만 좀 주면 약해져서, 유전자에 변질 못 시켜요. 그런데 이 사랑 에너지라는 영적 에너지는 세상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우리 외할머니 사랑에 대해서 그 추억을 제가 일생 동안 잊어버릴 수가 뭐예요?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나이가 80이 된 이 외손자의 유전자에도 아직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안 미치게. 자, 그거는 뭔가 무엇을 초월하는 한다는 얘기예요. 할머니의 사랑 에너지, 그 영적 에너지는 시간과 뭐예요? 공간을 초월해서 내 유전자에 아직도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예.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에너지가 강해질수록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덜 받아요. 그래서 아주 강해지면 시간과 공간에 전혀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이 과학 잡지에서 제가 옛날에 이 과학 잡지를 많이 읽었는데 이 Science News라는 미국에서 발간되는 유명한 과학 잡지입니다. 이거는 온 세계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나와요. 나오는데 그 주에 가장 놀라운 과학적 발견이 이 표지에 나옵니다. 표지. 표지에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물고기예요. 열대어예요. 이런 열대어 참 흔해요.
필리핀, 괌, 아주 흔해. 예. 그런데 요 열대어는 수컷입니다. 수컷만 이렇게 무늬가 있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수컷 한 마리가 암컷 스무 마리를 거느리고 있어요. 참 위대하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하고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물고기 암컷들은 잔소리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데 과학자들이 뭘 발견했냐면 이 스무 마리를 거느리고 있는 이 수컷을 싹 제거를 해버리면 스무 마리의 암컷 중에 한 마리가 수컷이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changing sex. 성이 변한다. 어디서? 안에서, in, mid-ocean. 바다 한가운데서 이 물고기들의 성이 변한다. 제가 이거를 발견하고, 예, 네. 여러분, 내 몸 안에 암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이 열대어의 수컷이 없어졌는지 자리 있는지를 뭐요? 모든 것을 다 아는 초인간적 어떤 힘, 영적 에너지를 가진 존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존재는, 그 초인간적인 존재는 면밀히 살피면서 만약에 이 수컷이 다른 물고기한테 잡혀먹어서 죽어버리면 그 스무 마리 중에 암컷 중에 한 마리를 어떻게 암컷으로 만들어서라도 어떻게 하게 해야 돼? 번식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 번식을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그걸 그런 걸 뭐라고 해요? 생태계 뭐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면밀하게 살피는 존재가 있다. 그래서 이런 나 같은 이런 인간 하나 몸속에 암세포가 생겼으면 어디에 생겼는가. 그렇게 되면 자 보세요. 지금 이 물고기의 성이 암컷의 성이 변해서 수컷으로 된다는 것은 뭐가 변한다는 말이에요? 유전자가 변해요. 무슨 유전자? 성결정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물고기가 유전자 유자도 모르는 물고기 자기들이 변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이 물고기들의 지금 균형 정말로 수컷이 있어야 돼. 꼭 암컷 스무 마리들에게는 그 꼭 필요할 때 그 누군가가 이 물고기들 유전자를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이 영적 에너지를 보내서 암컷의, 암컷 유전자를 어떻게 한다? 끄고, 여러분. 암컷에도 여러분, 수컷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컷 유전자는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암컷을 꺼져 있는 수컷 유전자, 암컷 세포 속에 있는 그거를 뭐를 보내서 생기를 보내서 켜주며 그 암컷이 뭐가 된다? 수컷이 된다. 이야, 그러니까 답이 다 나왔어. 물고기는 여러분, 물고기들은 뭐 선택할 수가 없어요. 얘들은 이상구 박사 만나러
설악산에 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물고기를 창조한 물고기의 유전자를 만든, 그렇죠? 그 초인간적인 모든 것을 아시는 존재, 전지, 전능한 존재가 영적인 에너지로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어떻게 조절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이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신문 기사인데, 식물에도 지능이 있다. 식물이 뭐 지능이 있을까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식물 지능이라는 것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Plant Intelligence라는 식물 지능. 왜 식물이 지능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걸 보면 재밌습니다. 자, 이 식물 잎사귀. 잎사귀도 다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세포 하나하나 안에 모든 식물의 유전자들이 다 깔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애벌레가 붙었다. 붙으면, 이 애벌레가 붙자 말자, 여러분, 이 식물이 애벌레가 붙었다는 것을, 아, 이 애벌레야, 얘는. 근데, 다른 걸 붙이면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군뱅이를 갖다 붙인다든가 밥풀을 하나 갖다 붙여놔도 이런 현상이 안 생기는데, 무슨 현상이냐? 애벌레가 타고 와서 붙으면 이 애벌레가 이제 이렇게 갈가 먹잖아요. 이렇게 잎사귀를 갈가 먹으면, 먹기 시작하면 이 잎사귀를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다 켜져서, 그 유전자가 무슨 물질을 분비하느냐 하면, 소화, 애벌레가 먹었을 때 소화를 억제시키는 물질을 분비한대요. 그 식물이 똑똑해요, 안 해요? 그래가지고 먹고 나면, 이 애벌레 먹고 나면, 벌레가 뭐 남? 배탈남. 그 배탈나서 아구배야 하면서, 이제 잎사귀에 붙어있지도 못하고, 톡 떨어지면 개미들이 와서 벌레 잡아먹어버린다. 기똥차죠. 머리 좋죠? 뇌도 없는 것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알까? 그래서 과학자들은, 야, 식물에도 지능이 있네.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하는 방법도 있어요. 애벌레가 갈가 먹으면, 양쪽 잎사귀에 유전자가 탁 켜지면서, 아주 향기로운 냄새를 쫙 풍겨. 그러면 그 냄새는 말벌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말벌들이, 이야, 이거 맛있는 냄새가 난다. 아주 좋은 냄새가 난다 해서 가보면 뭐가 있어? 예, 네, 자기들이 좋아하는 벌레가 있어. 그래서 말벌들이 벌레를 잡아. 이거는 이미 이 식물이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에 뭐예요? 네, 유전자에 깔려있는 계획입니다. 누구의 계획일까? 식물의 계획일까? 그것은 식물을 만든, 창조한 존재의 계획이죠. 그렇죠. 예. 네. 그건 식물의 지능이 아니지. 자, 이거를 식물의 지능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고방식은, 어떤 사고방식이냐면, 시골에서 서울에 손자를 보러 온 할머니가, 이 전자파에 대한 개념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손자가 아빠가 사다 준 장난감 자동차 리모컨을 가지고 다 조정하면 좌회전도 하고 우회전도 하고 뱅그르 돌기도 하고,
그런 거를 시골에서 올라온 외할머니가 보면서 뭐라 그런 것과 똑같아. 야, 서울이란 데는 참 좋구나. 자동차도 똑똑하구나. 장난감 자동차도. 왜? 뭐를 몰라서 그래? 네. 손자가 전자파를 보내서 조절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영적 에너지가 와서 우리의 유전자를 어떻게 조절하고 있다는 것. 네. 그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어떤 에너지가 영적 에너지. 그러면서 그 영적 에너지는 우리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그 아름다움으로부터 들어오는 것. 그 다음에 선한 것을 느꼈을 때, 아, 이렇게 선하구나. 선한 것을 느끼면, 알게 되면 우리가 느끼는 느낌은 뭐예요? 감사죠. 이렇게 나를 이렇게 돌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잔소리가 돌보심을 느끼게 한다는 쪽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면, 아, 내 아내가 나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하니까 나를 항상 걱정하고 그렇구나. 그러면 그게 알파파가 되는데, 네. 그게 놀라운 영적 에너지가 되는데, 네. 아이 지겨워. 이렇게 되면, 네. 혈압만 올라가고, 네. 유전자만 꺼지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현상이 우리 인간, 나도 모르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무엇에 따라서? 선택. 선택에 따라서. 그것을 사랑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잔소리로 볼 것이냐. 요세미테 폭포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바위, 반석,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 그거를 성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 바위 같은, 반석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뭐예요? 아, 성령의 폭포 같은 성령. 와, 하나님은 이거를 상징하도록 해서 그거를 느끼면, 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진리의 말씀을 착 펴면 그 폭포수가, 응? 그 말씀으로부터 어떻게 나의 세포 속으로 폭포수가 흘러들어가서 꺼진 유전자를 켜주고 망가진 유전자를 뭐야 다 복구시켜주고 그래서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회복시켜서 암을 치유하는 자연치유력은 다 어디서 나오는 것이다?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자연도 그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는 그 사랑을 상징하기 위하여 이런 아름다운 산도 만드시고 폭포도 만드시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이 이러한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무엇을 느껴야 돼? 사랑을 느끼는 거죠. 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돌보는 겁니다. 그렇죠? 돌보는 거예요. 돌보고 또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겨주는. 그러니까 내 몸에 암세포 하나 생기면
이 사랑, 나를 사랑하는 그 초인간적인 전지전능하신 존재가 내 암세포를 이렇게 해서 죽여줘서 내가 암 환자가 되지 않게도 하시지만, 내가 아차 잘못 부정적인 상황을 당해. 그렇죠. 우리 주위에서는 우리를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화를 내게 하고 미워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해서 결국 유전자 꺼지게 만들고 기가 막히게 만들어 억장이 무너지게 만들어 그렇게 해가지고 암에 걸리게 됐을 때 그 걸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정말로 뭐예요? 자, 용서하자. 긍정적으로 보자. 자, 지금 내가 이 병에 걸렸으니까 유전자가 켜져야 돼. 유전자 켜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어떻게 긍정적인 쪽으로 선택해야 돼. 그 확실한 선택으로 여러분 놀라운 영적 에너지의 힘을 받아서 자연 치유가 꼭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